올해 태풍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는 뭐 이름 외우는 것도 헷갈립니다. 가는 여름이 아쉬운지 매미 울음소리가 나는 방구대 암각화 들어가는 이 나무다리입니다. 방구대 암각화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고 그 상단 부분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방구대 암각화의 그 가치에 대해서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나 우리가 후손들이 어떻게 이 세계적 유산을 보존할 것인가. 1년에 7개월, 8개월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겨울에 조금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수장되는 이 세계적 문화유산.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빛이 저 바위를 빛이 보고 지나가. 근데 뭐 아무 때나 빛은 빛이란 게 아니죠. 1년에 두 번 빛이잖아. 아니에요. 그건 너무 오버한 거고요. 그건 뭐 그냥 보통 보면 두 번 빛이 되는데. 해질 때 미치는데 오후에 지금 형님이 저기 있죠? 형님 저기 전에 저 형님이 지금 안 보여? 저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 절로. 근데 이 바위를 지금 계절에는 안 비치고 지나가요. 근데 저 바위를 비치고 지나가는 기간이 3월 중순에서 9월 말이고 시간은 오후 때 형님이 지나가면서 비치니까.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. 다음에도 최선을 다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See you later.